정말 세상 사람들이 제일 중시하는 것은 뭐냐면은 교회당의 크기, 목사님의 명성, 뭐 이 목사님이 정치 권력자 누구하고 친하다, 그리고 그 교회가 쌓아놓은 동산 부동산이 얼마나 많으냐, 그 관심 없거든요. 그 목사님이 얼마나 예수님에게 가까운가, 하나님과 닮아 있는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건데, 종교 지도자 하면. 그런데 그 세상 사람들이 별로 관심 갖지 않는 외형적인 팀, 여기에 너무 쏠리다 보니까 교회가 대체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설치고 다니지? 왜 저렇게 그 꼰대 짓을 하지?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교회가 이 종교 개혁의 대상이 돼버린 현실 속에서 종교 개혁 500년은 불편하기만 한 거죠. 교회와 사회의 그 벽이 점점 공고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구별돼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구별돼야죠. 근데 구별된 다음은 좀더 강화된 도덕적 기준, 좀더 강화된 자기 희생, 또 사회 참여, 이런 것들이 전제돼야 할 텐데, 한국의 많은 교회들은 점점 더 골방에 들어가서 피 안의 세계에 몰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말이 어려운데 그냥 자기 구원, 자기 복락, 여기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저는 사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회복해야 할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를 닮아야 하는 것인가, 누구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인가 라고 따져본다면은 500년 전 루터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다는 것, 이 자체가 당시에는 정치 혁명적인 액션이었어요. 근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정치는커녕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라, 헌금만 열심히 내라. 예수님의 가르침에 거의 180도 완전히 다른 행동들을 우리 한국 교회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로도 이미 우리는 개혁의 대상이지, 개혁의 주체,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자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상실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과유불급인데요. 지금 과유불급을 걱정해야 할 것은 한국 개신교회 사회 참여가 아니라 한국 개신교회 몰 사회 참여입니다. 몰 역사관, 몰 시대관, 몰 참여 의식이 지금 한국 교회에서 걱정해야 할 과유불급입니다. 종교 개혁은 부활이다. 부활은 죽었던 것이 살아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야말로 회칠한 무덤처럼 돼버린 우리 한국 개신교가 부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종교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의 전통을 되찾는 그런 종교 개혁.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헌신이 없는 종교개혁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그동안 믿고 의지해 왔던 그런 관행과 이른바 전통이라 불렸던 모든 것들로부터 탈피해서 나의 모든 존심과 나의 모든 그런 기득권적 요소들을 다 내려놓고 빈자리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성령님이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나에게 빈자리를 만들어 놓는 것. 이것이 우리 한국 개신교의 그런 종교개혁, 부활의 그런 돌파구가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내가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개신교라는 말을 꺼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 스스로 나를 개혁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그렇다라고 답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답할 수 없다면 우리는 종교개혁 500년을 기념할 수는 있겠지만 그 기념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되묻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나부터 벽을 허물겠습니다. 벽을 허물겠습니다. 편견, 배타, 차별의 벽을 허무는 것도 물론이고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고 우리 모여있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성별된 사람들, 구원받을 백성들, 이런 모든 바리새인 같은 그런 사고들 나부터 먼저 깨고요. 교회 밖에 있는 우리 백성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피조물이고요. 이들이 비록 교회당에 나오지 않는다고, 헌금을 안 낸다고, 뭐 교인 등록부에 그 이름이 올라가 있지 않다고, 그들을 아 우리보다 떨어지는 사람들이다. 우리보다 좀 낫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 지옥 갈 사람들이다. 이런 인식을 버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한, 건강하고 정의로운 나라로 만들기 위한 그런 동역자로 알고요. 그들과 연대하면서 함께 좋은 세상을 만드는 역할을 담당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오 이런 그리스도인이 있네, 오 이런 교회 공동체가 있네 하면서 함께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식구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정성 있게 비교인에게도 사랑의 또 연대의 신뢰의 그런 손을 내민다면은 이 교회는 이제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